화제 쇼 프로그램에서 76.08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푸른 물빛 이상 프리스케이팅의 최고 점수 본인 133.70이 월드 베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조지 거슈인의 피아노 협주곡 바장조. 깊어요. 소리가 아주 착착 납니다. 볼륨을 두지 못했고요. 코르가 루까지. 아름다운 연화 스핀. 브락 셀츠 필터룹 멀리서도 표정이 읽혀지는군요. 트리플 사이클 모든 점프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번 대회 금메달 연기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죠? 아, 저는 그 프로그램이 상당히 세련됐다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세련미가 넘칩니다. 준비를 많이 했다는 네. 얘기도 되고요.
김연아가 마지막에 절정의 연기를 펼쳤습니다. 역시 아까 지적하셨던 대로 점프의 성공 여부가 심각하다기보다는 그때 타이밍의 문제였고 많은 배너들이 관중석에 있습니다. 플립을 연결을 못하고 넘겼지만 김연아 선수 우리에게 항상 약한 애의 아쉬움을 늘 남겨줘요. 다음을 기약하는 네. 건가요? 표정 하하. 초록에서 룩까지 연락생 초록 룩. 마지막 공중 그 자세는 또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러츠와 토록. 네. 표정이 살아 있어요. 그렇죠. 손동작. 이 업사이드다운 이 유나 스핀이 170도 이상 돼야지 인정을 받는데요. 아주 잘해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깔끔한 자세를 가지고 있고요.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길게 들은 다리를 빼서 3회전으로 연결을 하죠. 자, 세 번의 네, 회전을 연결한 컨비네이션 점프. 네. 프라이트 스핑, 데스트랍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여기서 상당히 자세가 깊었어요. 이 러츠는 뭐 네. 교과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그 랜딩 후에 연결하는 스텝으로 연결하는 부분이 상당히 독창적이었죠. 김연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자, 뭐 순위를 따지는 것보다는 피격 퀸의 연기를 봤다는 것이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네. 김연아를 위한 대회였고요. 그렇습니다. 뭐 5점 정도의 점프는 이렇지만 하나 가산점을 높이 받는 선수니까요. 133.95면은 월드베스트예요. 기록을 깼네요. 또 최고 기록이 나왔습니다. 와. 아, 200. 와.